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저자 오종태. 경제를 네 개의 국면으로 해석하는 단순계의 방식. 경기는 회복기에서 화랑기로 호황 국면을 지나고 그것이 한계에 달하면 후태기에 들어서는 결국 침체기를 맞는 네 개의 국면을 갖습니다. 단순계는 경제 정책과 그 정책 효과 간의 인간관계와 상관관계가 명확해서 예측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경제에서 대표적인 인간관계는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시장은 호황을 보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대응도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기 순환을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해석이 먹히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에 상관없이 주가가 요동치고 경제적 요인이 아닌 이유로 주가가 급상승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논리에 따라 경제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잡계의 탄생과 지금, 복잡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2008년 경제와 투자의 세상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후부터 기존의 상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생각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미국 주식은 곤두박질 쳤고,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큰 여파를 미쳤습니다. 단순계로 바라보던 시각을 복잡계로 이동시키는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2008년 이전과 이후 변화된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투자 세상이 과학, 정치, 경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08년 이전에는 경제와 투자 세상에서 경제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경제의 비중이 작아지고 과학과 정치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변화를 모르고 예전처럼 경제 논리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준 영향. 규모의 경제의 종말.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복잡성이 커진 지금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의 기업 경제는 왼쪽과 같이 하나의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잡계에서는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계 투자의 구조, 투자의 변수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계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상관관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존재합니다. 단순계는 닫힌 구조라 경계가 명확하고 변수들의 개수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복잡계는 반대입니다.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이며 변수들의 개수가 많고 게다가 더 많아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단순계의 알파벳이 A, B, C, D, E, F, G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복잡계 세상에서는 순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계에서는 LSJ라는 무작위 알파벳을 표시했습니다. J의 경우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크지 않은 방식입니다. S는 위험은 회피하고 불확실성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수익 기회마저 대부분 놓친 경우입니다. L의 경우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감수하면서 적절한 투자 기회를 찾아서 좋은 투자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복잡계 투자. 단순계와 복잡계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단순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높게 평가되고 주가의 움직임도 확실성이 높은 정보를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이와 다르게 복잡계에서는 확실한 정보라는 개념이 줄어듭니다. 복잡계에서는 정보의 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확률이 높아져서 현상이 발생할 확률적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기대값에 도달하는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복잡계에서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때때로 어떠한 정보들을 무시해야 합니다. 신호와 소음이라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필요 없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정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식과 지혜를 구성하는 것이 단순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복잡계 구조에서 투자하는 법.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중요한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라. 가치 투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단순계 구조의 금융시장에서는 가치 투자의 펀더멘털 분석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조가 복잡계로 확장되고 나니 펀더멘털 분석만으로
적합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충분치 않아졌습니다. 단순계에서는 가치 투자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복잡계에서는 가치 투자 요건을 충족해도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우리는 가치 투자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세상에 대응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익숙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버핏 회장님의 투자 전략 구성비를 미국 중심주의 70%, 가치 투자 20%, 진실성과 성실성 1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버핏 회장님이 미국에 반대되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언급은 유독 눈에 띄입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에 대한 직언으로 보입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투자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정치, 국가의 힘이 막강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겠죠. 이러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면 90년대부터 가치 투자를 한 것보다 90년대부터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한 것이 워런 버핏 무작정 따라하기에 정석이 됩니다. 복잡계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저는 단순계에서 투자자라는 직업은 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정확하고 면밀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복잡계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적이고 변화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라는 직업은 프로파일러와 유사해졌습니다. 과학, 의학, 경제,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의 매달 신곡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음악 시장의 모바일과 플랫폼 기술의 영향이 커지는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상승했고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음반업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 이슈인 2016년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한령이 발령됐고 관련 노출도가 높은 음반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사회의 발전 단계가 높아지면 당연히 모든 것은 전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넓은 이해가 필요해졌습니다. 책,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지금껏 설명하지 못한 투자의 신세계, 저자 오종태. 모두가 믿는 투자의 공식은 이미 깨졌다. 실적이 개선되었음에도 제자리인 주가, 이해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급등락, 매출은 적은데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인 기업들, 기존의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경제 상황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론을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답은 복잡계를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고를 뒤엎는 새로운 투자 공식인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관점, 기관, 외국인, 개인, 그리고 복잡계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법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연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